지금 딱 3개월 차 돼가지고 큰 붓기는 되게 많이 다 빠진 상태고 잔 붓기는 아직 여기 스탕문 붓기밖에 안 남아가지고 근데 이게 되게 오래 간다고 하셔서 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각턱도 이제 없고 광대도 들어가서 여기가 패여있던 게 없어진 것 같고 일단은 저 여기 턱 들어간 것도 엄청 마음에 들고 계란형 된 것 같아서 좀 만족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 조금 더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예쁘게 잘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지금 다 돌아온 상태고 여기는 아직 조금 남아있긴 한데 통증이 그 병원 갔는데 이거 원래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안전하게 수술 마무리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경과 지켜봐달라고 하셔서 지금 그렇게 걱정은 없어요. 지금은 매부리 같은 라인도 없고 라인 깔끔해졌고 코가 올라가가지고 오똑해 보이기도 하고 지금은 딱 오밀조밀 비율이 딱 맞아 보인다 그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원래 예쁜 얼굴 특별히 다 불편한 거는 없으세요? 없어요. 네, 지금 뭐 딱 뭐 비치는 것도 없고 딱 본인 라인을 딱 예쁘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잘 된 것 같고요. 만족해요. 병원에서는 이제 고주파랑 초음파 기계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랑 그리고 붓기 레이저 지금 얼굴 전체적으로 그런 거 조금 가라앉혀주는 그런 헬스거든요. 안쪽에 조금 열이 깊이 전달돼서 붓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아빠랑 얼굴형이 똑같거든요. 엄마 닮았어야 돼. 지금 엄마랑 똑같아요. 약간 좀 살찐 계란? 계란인데 약간 여기 살찐 거. 여기만 빠지면 딱 계란이. 엄마가 엄청 계란형이신데 지금 제가 봐도 엄마랑 똑같은 것 같아요. 대만족. 이거보다 다섯 배 더. 전 다섯 배일 줄 알았는데 열 배는 넘게 이뻐졌어요. 제 눈에는 그만큼 만족도 하고 하길 잘한 것 같아요. 1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100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 . 코도 매부리가 살짝 있었고 좀 길어 보였는데 지금 코도 매부리 이런 거 없이 매끄럽게 라인 잡혀서 오똑해졌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굴곡 없이 갸름한 얼굴형이 돼서 전에 얼굴에 비해 엄청 만족하고 있고요. 붓기는 큰 붓기는 저는 한 날도 안 돼서 다 빠진 것 같고 잔 붓기는 이제 서서히 빠지는 게 제 눈에도 보이고요.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한 건 전 없었는데 경과를 더 지켜볼 예정이고 붓기 관리도 더 열심히 해서 다시 예뻐져서 돌아요.